지금 현메타 현메타에서 2978전 지금 4등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포메이션을 바꿔가면서 써봤어요. 4-2-2-2, 4-2-3-1, 4-2-2-1-1. 좀 약간 티어 상위 티어로 올라갈수록 중앙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 공을 뺏어냈을 때, 박스에서 뺏어냈을 때 중앙에 센트럴 미드필드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볼을 주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완벽하게 A로 클리어링을 해서 공격수까지 보내지 않는 이상 중앙 미드필드가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저 4-1-2-3으로 바꿔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4등까지 올라왔습니다. 포메이션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좀 벌렸어요. 4-1-2-3인데 좁혀서 쓰는 게 아니고 벌렸어요. 그 다음에 개인 전술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뒤에서 침투, 넓은 지역 수비라인 압박, 양쪽은 수비수 돌파로 걸어놨어요. 수비수 돌파. 뭐 뒤에서 침투 이런 거 안 걸었습니다. 참여도는 3-3이고요. 아 3-2이고요. 공격수는 3-1. 공격에서 공격진이 좀 많이 놀길 바라는 거고 압박도 해주길 바라는 건데 문제는 수비수 돌파를 걸었던 게 뭐냐면 사이드라인에서 안쪽으로 침투 들어오고 스루패스 찔러주는 게 많이 됐어요. 지금 스루패스랑 QW가 굉장히 잘 되는 메타이기 때문에 수비수 측면대기보다는 수비수 돌파를 걸어서 안쪽으로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선수에게 스루패스 찔러주는 그런 플레이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됐고 지금은 수비적인 것보다는 공격적인 메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격 가담을 걸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도 뭐 공수 왔다 갔다 해요. 둘둘을 걸어놨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공격수가 잡아주고 침투해주는 중앙 미드필드에 밀어주는 스루패스 그리고 컵백 주고 박스 안에서 티키타카가 되는 4-1-2-3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은디디 같은 경우는 수비형 미드필드 걸어놓긴 했지만 올라갑니다. 피파 온라인 4 특성상 빌드업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공격시 후방대기를 걸어놓고 1-3을 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양쪽 풀백은 후방대기 걸고 전술은 이렇습니다. 전술은 지금 10m 전술 요걸 쓰고 있는데 속도는 역시나 빨라요. 90으로 돋고 패스는 혼합패스에서 가장 긴 66 혼합패스에서 긴 패스 사이 딱 요 마지노선에서 66으로 두었고요. 그 다음에 공격에서 패스 부분은 항상 모험적인 패스 모험적인 패스를 둬야 우리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이전 메타에서는 자유조직을 썼어요. 자유조직을 썼는데 지금은 AI 공격수의 침투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바꿨어요. 자유조직에서 조직 자유로 바꿨어요. 조직 자유로 바뀌어놓으면 공격수들이 조금 더 영리하게 움직여줍니다. 제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조금 더 영리하게 움직여줘요. 그래서 조직 자유 지금 메타에서는 제가 봤을 때 조직 자유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비를 하셨을 때 모든 포메이션 동일해요. 지금 압박해줘야 돼요. 지금 압박해주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패스가 티키타카가 되기 때문에 압박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 마음대로 공격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압박 수치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저는 압박 수치를 67로 압박을 해놨고 대신 단점이 있죠. 상대방이 스루패스 뒷공간을 내줄 수도 있는데 차라리 뒷공간을 내주는 게 더 나아. 차라리 뒷공간 내주고 커서를 내가 바꿔서 빨리 빠는 게 낫지 상대방한테 계속해서 자기 마음껏 패스하고 공격을 하게 해주면 박스 안에 들어오면 패스 미스가 나는 상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티키타카를 줘버리면 안 돼. 박스 안까지 들어와버리면 굉장히 막 힘들어요. 오히려 스루패스 뒷공간 내주는 것보다 박스 안에서 마음껏 둬버리면 JTS 패스도 굉장히 좋고 티키타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신없어요. 굉장히 잘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 안까지 들어오게 두는 거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수비법이에요. 그래서 압박을 좀 걸어주고 적극성을 좀 낮춰주면서 조금 더 뒷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걸 좁은 간격으로 해놨습니다. 뭐냐 스루패스 공간을 조금이나 줄이기 위해서 좁은 간격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전술 썼고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수비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지금은 공식 경기 4등으로 이 전술로 마무리했습니다. 1등까지 가봐야겠죠. 지금까지는 아직은 더 멀었지만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써본 포메이션과 전술 중에서 이게 지금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요 전술 추천합니다. 일단 4-1-2-3 전술 원본한테 수비 부담 없어요. 지금 상황에 수비 부담 별로 없어요. 아이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고? 아, 여러분들과 저와 이게 소통을 만들어준 거 너무 좋긴 한데 스쿼드 스케줄 가기 전에 풍파 한번 할래 나랑? 알겠습니다. 저 한번 1패 하면 골당 100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치 안 돼서 풍파하자는 거예요. 하시죠 형님 지금? 하시죠 형님 대신 울게 없습니다 형님. 운동 안 봐줘 형님.
자, 가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잘하노? 뭐야, 아니네요. 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뚝배기! 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네. 막 한 거네요. 자, 일단 촛불 좋고요. 네. 촛불 좋아요. 좀 늦으시긴 하셨네요. 촛불이 좀 늦었네요. 네. 어? 오, 잘하는데? 안 되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바이트입니다. 호떡! 역시 시사 룰리송. Nope. 아, 어떡해. 아이씨. 아니, 수비를 좀 잘해주셨는데? 아니, 수비를 좀 잘해주셨는데? 공격 아무것도 못하시는데? 아예 안 하시는 공격을? 형님, 공격 안 하세요, 왜? 아, 나 점수를 안 바꿨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점수를 안 바꿨네. 10m 점수를 안 갔네. 어쩐지 뭔가 좀 이상했어. 되게 점수 중요해졌어. 사이즈 열리고 놀래. 내 점수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딱 돼야 되고 놀래. 사이즈 계속 열려. 이거. 파이트잖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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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빅게! 아, 빅게! 너무 거치세요. 네. 오케이. 200개. Nope. 아유, 잘 막아. 300개. 야, 잠깐만. 연장 가야 되는데. 아, 연장 가야 되는데. 아, 연장 가야 되는데. 아, 넣으세요. 연장 가게. 형님, 연장 가게 빨리 좀요. 뭐야, 100개야? 홀랑 100개야? 100개 넣으면 마이너스잖아. 어, 그거 말 안 했잖아. 등신차였어? 그게 맞아? 어, 알았어. 아, 그럼 마지막 골 막을걸.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브라보.